그리고 저희 식사 음식 드시면 좋죠. The best museum guide. 정말 베스트 뮤지엄 가이드예요. 지금 유튜브 페이지로 식사 이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조계사 앞에 플래카드를 내려놓고 플래카드를 펼치고 조형제 부인들이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플래카드 내용을 봤더니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모욕하는 이해동 목사놈을 처단하자 그렇게 펼쳐놨더라고요. 또 하나를 바로 내린 그 플래카드를 봤더니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종부 이런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다돌 행동하는 양심의 이사장인 걸 사람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오늘 이 땅에서 양심을 지니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종북으로 몰리고 있구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모은 이러한 잘못된 우리 나라의 행태, 이거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민족으로, 부끄러운 나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트남에서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물론 저한테는 선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인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선배가 되겠는데 그 선배들의 잘못으로 아픔을 겪은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함께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떳떳하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양심이 종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우리가 사는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오늘 저녁 여러분 함께 슬프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저녁을 베트남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손님들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꼭 가슴에 담고 나쁜 것은 잊어주셨으면 고맙겠다. 저희가 이곳에, 이곳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은 다만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공감과 평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ôi làm ở một cái bảo tàng về chiến tích chiến tranh, cho nên
tôi rất là hiểu cái giá trị của nhiếp ảnh ở trong chiến tranh. 예, 저는 호치민시에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전쟁 박물 전쟁 증적 박물관의 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를 전쟁을 기록하고 평화를 기록하는데 그 사진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òn bây giờ sau khi chiến tranh tôi cũng rất là bất ngờ và rất là xúc động khi anh đã dùng nhiếp ảnh để làm một cái cầu nối để mà kết nối chúng ta lại với nhau. Khi mà anh chụp hình không chỉ bằng cái máy ảnh mà chụp bằng cả trái tim của anh.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의 작업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갑 작가는 사진을 사진기로 찍는 게 아니라 작가의 심장으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으로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재갑 작가가 심장으로 찍은 사진을 저는 제 심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작가의 전시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이 사진들을 만나 주십시오. 네. 사실은 원래 그 뒤에 다섯 분의 그 얘기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그 무슨 일이세요? 지금 나오시나 몇죠? 네? 네. 네,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환영을 하고 무대에 모시려고 했는데 네, 그 먼저 나오셨습니다. 사실 그 오늘 행사에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죠.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몸짓, 화해의 몸짓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 길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소개할 때 사실은 지금처럼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하는 게 사실 격에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무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네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저기 부수정 선생님이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즐거운 자리라서 네. 예,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들의 내용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오늘 그 우리 타나 주머니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시기 전에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한국에 오는 게 너무 두렵고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매일 밤 잠을 설치셨다고 하시는데 한국 도착하고 나서 저희가 호텔에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박물관으로 가서 거기에 잠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근데 정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셨대요. 막상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의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평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타나 주머니는 어제까지는 오늘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이제 한국이 안 무서워. 나는 한국 사람인지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한국 사람이 무서운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여기 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기사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시면 또 찾아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러나준 씨는 항상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 베트남 평화의료연대가 그 러나준 씨의 파편 제거 수술을 해줬었는데 그 뒤로 그 전에는 이제 걷기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다리가 아팠었고 그 수술을 받은 뒤로는 내가 이렇게 걷기는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히 걷기는 해도 24시간 다리가 저리고
예, 그리고 발바닥은 24시간 쑤신다. 그래서 늘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런 아저씨는 저에게 이상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가 한국에 온 뒤로 다리가 한 번도 안 아팠어.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야. 다리가 안 아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런 아저씨는 지금 이번 한국 방문에서 계속 어록을 남겨두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오늘 건강검진이 있으셨어요. 녹색병원에서. 근데 녹색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백 명의 참전군인들을 쭉 저희가 거쳐서 왜냐하면 이 호텔로 바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그 참전군인들을 창 밖으로 보면서 저희는 이제 다시 안국동으로 돌아서 막 굉장히 어려운 루트로 이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호텔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안전하게 경찰들의 신변보호를 받고 호텔방에 딱 도착했을 때 런 아저씨가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도 참 격렬하구나. 예. 예. 저는 이번에 우리 런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될 텐데 제가 투명만 하고 있어서 제가 기록도 못하고 저는 정말 어록집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번 관장님 아마 이번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건대 제가 베트남에서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살았는데 20년 살면서 제가 만난 가장 멋진 그런 베트남의 공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거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이제 다른 나라에 왔을 때 공직자로서의 이제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이분에게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던 건 첫날부터 우리 탄아주머니 멀미도 심하시고 긴장도 많이 하셨고 책기도 있으시고 예, 두통도 계속 호소하셨고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간장님이시잖아요. 후집인의 가장 큰 간장님 말씀으로는 1년에 이 박물관 방문객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박물관 대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박물관인데, 예. 근데 첫날 저희가 이제 방을 이 호텔의 방을 세 개를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방을 혼자 쓸 수가 없다. 내가 탄 아주머니를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시면서 지금 계속 방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 엄청난 사태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제 생존자 분들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베트남에 굉장히 높은 분이시거든요. 예, 이분은 지금 이렇게 저 때문에 속아서 와가지고 이제 베트남 돌아가시면 참 많은 고초를 겪겠구나. 예, 공직자로서 참 어떡하나 이거를. 전 이분들 걱정은 좀 안 되는데 우리 관장님 걱정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예.